지키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예, 대한민국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각제를 했다면 살아남았을까? 이만큼 발전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제 때문에 독재도 하고 무리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드는데.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미래는? 아니, 미래도 뭐 4년 중임으로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전통이라든가 우리 내외 조건이랑 이런 데 이제 좋은데 지금 이제 어느 나라든지. 권력 구조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바꾸는 데 따르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제헌절에서 제가 보니까 헌법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 헌법 정신은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이제 정신이 돼야 되는데 이 권력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너무 많이 바꾸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면서 헌법을 자꾸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을. 네, 네.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의 국가의 기본법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존엄성이 있고 그걸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이 헌법이 누더기다. 이건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철진한 옷은 갈아입어야 된다. 또 30년 됐으니까 시대에 안 맞는다. 아니 어떤 나라든 200년, 300년 되는 헌법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0년 됐다고 시대에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헌법이 어떻게 돼 있고 그 헌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꾼다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그거 하나 정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이시고요. 예. 그나저나 지금 국회 문 열자마자 국회의장부터 이제 앞장서서 나오셔가지고 개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년에는 바뀐 헌법을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까지 시안까지 나오는데 현실적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 이루어질까요?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첫째는 명분인데 지금 그 명분이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명분만 가지고는 이제 어렵지 않느냐. 두 번째로 이제 타이밍 문제인데 그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하자면 헌법을 뭐 내각제나 뭐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은 여기에 따르는 이제 또 부담도 많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제도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 그리고 정치 문화의 문제, 예. 운영의 문제, 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들을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모르지만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헌이 가능하려면 정치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타협이요? 누구와 누구의 어떤 타협을 말하시죠? 아니 이제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이고 예, 예.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하고 관계가 되니까 대통령하고도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가 뭐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런 법안 이런 법안 또 노동 개혁을 하려고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통과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그리고 개헌은 블랙홀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인식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대통령 권한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대통령 공격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명분과 타이밍 면에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야당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주면서 그러면서 개헌은 어떻게 이렇게 해봅시다. 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정파만 반대해도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조건 때문에 이건 대타협이 되려면은 지금부터 화해 국면으로 협치 국면으로 이렇게 정치가 나가야만 되는데 자꾸 뭐 서로 비판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자꾸 갈등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개헌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다음에 국민투표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대타협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 간의 대타협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건 이제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앞장서서 해라. 예, 제가 보면은 조그마한 걸 가지고 갈등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감정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뭐 국민은 이제 국회에서 3분의 1로 통과되면 아마 국민은 과반수 찬성이면 되니까 그것은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것이 이원 집정제냐 예, 뭐 예, 합의가 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난관은 많군요. 난관은 많지만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정 교수님이나 저처럼 정말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도를 제대로 된 제도를 가져보자 하는 이런 목적이라면 괜찮은데 너무 이제 서두는 거는 정치인들이 서두는 거는 사실은 자기들의 또 의도가 이해관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서둘기보다는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정말 우리 이 헌법이 괜찮은 거냐 고친다면 어떤 방향 고쳐야 되겠느냐 이런 광범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김 박사님을 모신 거고 현행 대통령제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내각제 또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장단점들 뭐 김 박사님의 어떤 뚜렷한 의견과 함께 제가 자꾸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던진 것도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아 저거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모신 김에 그 박사님이 쭉 쓰신 여러 권의 책들 이렇게 쭉 보면 현대사 해석에 있어서 국가 건설 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뭐 그 얘기 좀 마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국가 건설 사관 기존의 사관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핵심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현대사, 뭐 옛날 역사가 아니고 이제 1945년 이후의 그 역사.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남북 분단의 전쟁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국면이 많았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역사 해석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럼 국가 건설 사관이란 뭐냐?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우기는 세웠지만 48년에 뭐 군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경제도 뭐 엉망이고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맨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고 말이에요. 잿더미가 되고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현대 국가의 인프라가 전혀 없는 나라. 예. 이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과정이 저는 이제 국가 건설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건설에는 저는 3대 인프라가 있는데 그거는 국내외 안보 태세, 안보. 치안과 국방 이제 안보 태세,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그 민주적 정치 질서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제 현대 국가의 기본 인프라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게 없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이 세 가지 인프라를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치안과 안보, 그다음 경제적 토대, 민주적 질서. 이 삼박자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국가 건설이다. 예. 우리 역사를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는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지금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굉장히 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는 네. 치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 자체가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자체가 뭐냐면 국가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안보여 둘째는 치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경제가 안 되는 걸 아담 스미스도 알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그 순서대로 시급한 과제부터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그 제 해석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성공적인 발전을 예, 했다. 예. 이것이 이제 제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산업화 세력도 아니고 민주화 세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승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1%도 나올까 말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건국을 하고 그다음에 공산주의와 싸우고 이런 데서 또 한미 동맹을 체결하고 이런 데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없이는 박정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을 했지만은 예. 그것이 기반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이제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제 다지는데 예, 기여했다. 예. 제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학적 관점에서 국가 건설 사관을 결합하면 안보를 토대를 닦은 대통령들, 예. 뭐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들, 민주주의 질서를 닦은 대통령들, 예.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다 뭐 저희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갖춰졌어요. 예, 그렇죠. 이제 21세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어떤 걸 해야 합니까? 과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걸까요?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뭐 내부적인 어려움보다 선진국 민주주의도 지금 어려우니까 네. 이 그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한 것이고 예. 또 통일이 돼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제대로 정말 이끌어 나가지 못할 예.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민주주의 해라.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에 그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러지는 것이다 이거죠. 맞아요. 그런데 예, 우리는 기르는 노력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있으면 정당에서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길러야 됩니다. 네, 예. 네. 그 쌍소리하게 이렇게 두지 말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시민의 의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역사, 현대사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역사를 길러야 되고 그러면 이 역사는 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몰라요. 어른들이 저는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네. 또 우리 정치,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또 개척하기 위해서도 오늘 박사님께서 개헌할래도 여야가 충분히 화해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해야만 될 것이다.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국가 건설의 과제는 정말 민주주의의 정착이고 그거는 시민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쿠즈네츠라는 그 경제학자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고비가 뭐냐면 국민 의식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국민 의식 문제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 국민들이 이 말하자면 여론 형성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정치인들은 또 이걸 쫓아서 또 예. 왔다 갔다 하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들 정치권에서 잘 좀 정말 실천력을 가지고 담보해낼 수 있는지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먼저 개헌 얘기는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단추를 다 꿰어 맞출 수 있을지 그러자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제대로 하는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